하신 거예요. 많이 당기는데요. 그리고 등이 앞으로 굽으신 분들에게도 체형 교정에도 좋은 운동이니까요. 같이 많이 따라 하시면은 체형 교정에도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네. 네. 자, 마지막 이제 식이요법 뻗기가 더 있겠죠? 네, 식이요법 뻗기는 회복시키기하고 운동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운동 강도를 좀 더 올려줘야지 효과가 있으니까 빠르게 조깅을 파워워킹을 하거나 네네. 조깅 같은 운동을 해주시면은 요요 현상 없이 좀 더 체중 감량을 강도를 높여주는군요. 네. 예은 씨 어떠세요? 좀 해보셨나요? 좀 따라하긴 쉬운데요? 아, 동작이 네. 사실 여러 가지 했지만 지금 큰 무리 없고 편안한 네. 느낌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건 쫙 된 느낌이 드네요. 옆구리나 종아리 같은 데가. 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네. 각 단계별로 따라하시면 좀 편하게 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운동 방법들을 배워봤는데요. 네. 운동을 꼭 함께 하면서 절식을 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이 밖에도 절식기에 함께 하는 좋은 방법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 약이 되는 절식을 균형 있게 하고 있다는 사례자를 만났는데요. 뭘 만들고 계실까요? 지금 아침 먹으려고 아침 식사 준비하고 있어요. 견과류와 콩가루, 우유를 넣고 만드는 한끼 식사는 아침에 한 컵, 저녁에는 반 컵만 섭취한다는 유은주 씨. 이렇게 식사를 대체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 좋은 것들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몸에 갑자기 성인 아토피가 생겼거든요. 절식을 하기 전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밀가루 음식을 섭취하면서 몸에 독소가 많이 쌓였던 유은주 씨. 얼마 안 가 그 증상이 몸에 나타났다고요? 복부와 팔에 생긴 피부질환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함까지 느낄 정도였다는데요. 더 이상 피부질환을 방치할 수 없어 소식과 식이요법, 그리고 차차 음식량을 줄여 단식까지 하는 절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달에 한 번씩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기간을 두고서 소식하고 절식을 하고 있어요. 음식 때문에 피부가 가려울 때는 일주일이란 절식 기간을 정해주는데요. 3일 동안 식이요법을 하며 식사량을 줄이고 후에는 아침 저녁에 먹는 국물 음료로 식사를 대체하신다고요. 그리고 단식 때문에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틀이란 기간을 정해놓고 위에 포만감을 가져다주는 차를 마시는데요. 이러면 수분 때문에 가려움증도 완화된다고요. 또 단식 후에는 무리하게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양배추와 배, 물을 넣고 갈아준 양배추즙을 마셔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절식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일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해소할까요?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을 적어요. 그러면 적으면서 아 이거 끝나면은 먹어야지 하는 즐거움도 생기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 풀고 다음에 또 이거 할 시작할 때 계획도 세우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먹고 싶은 음식을 소량만 먹어 스트레스 조절을 하고 계신다고요? 무조건 굶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절식을 하니까 아침에 몸이 또 가볍고 또 우선 제일 걱정됐던 이 간지러움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절식을 하고 있는 유은주 씨. 앞으로 더 건강해지세요. 네, 뵙기도 참 이제 건강해 보이시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로 좀 단축을 했는데, 이렇게 짧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 이렇게 짧게 하는 절식은요, 우리 내장 기관에 짧게 휴식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절식이라고 하더라도요, 기간이 짧다고 너무 자주 반복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신 분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아무리 제대로 된 절식을 한다고 해도 우리 몸은 체중이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을 하다 보면서 오히려 체지방 연소가 힘든 몸으로 바뀌어갈 수 있거든요. 네. 자, 이 절식 방법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식할 때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환별 절식기에서 주의할 분들 특별히 먼저 당뇨가 있는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호박과 감자, 시금치가 좀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은 주의할 점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어떤 질환이든지 간에 이런 단식기보다는 그 후에 회복식, 식이요법기가 제일 많이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기간도 더 많이 길거든요. 또 아까 이야기 드린 무염식이라든가 저염식, 이걸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기간에 따라서 육류를 금하는 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당뇨에는 예. 예, 호박이나 감자, 시금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반찬대로 식이요법기에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당뇨 환자분들은 호박, 감자, 시금치를 식이요법에 잘 이용하시면 좋고 네. 고혈압 환자분들은 어떤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까요? 아욱, 부추, 쑥갓이 나왔네요. 예, 혈압